이제 잠시 후면 끝까지 유세의 시간을 정말 촉각을 나누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을 듣고 또 희망의 목소리를 담아서 좋은 결론, 승리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누비고 계신 후보님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유세차가 없어요. 9시가 되면 음악이라든지 유세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작은 스피커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작은 유세를 기획했는데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네,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곳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도착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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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대규모 집회 형태의 유세는 청계광장에서 끝내고 여기는 조용히 와서 우리 몇 분 계시면 인사라도 나누고 서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게 제가 이때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아이고. 자, 여러분. 여러분. 부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마지막은 아마 다음 내일 모레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하는 일이 끝나면 5년간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아마 통째로 책임지게 되겠죠. 아유. 이재명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시간 한 50분 정도 후가 되면 다시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정말로 관심 있는 영역이 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우리가 농업은 국가 전략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농촌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체계적으로 외국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첫째, GMO를 표시해가지고 고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아마 국내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가 유기농 농업을 키우는 거죠. 대신에 여기 전제가 있는데, 어디 딴 나라에서 싸구려 그 농약 쓴 거 이런 거 수입해다가 국내 유기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사실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거 제 전문이잖아요.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국내 농산물이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 거래될 수 있게 하면 우리 농산물 유기농 하시는 분도 사시고 우리 국민들도 건강하고
전략 안보 산업인 농업도 지킬 수 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 이번에는 머리에 허여신 우리 어르신.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크게. 네, 말씀하세요. 대통령의 당신 주셔서 좋은 모습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혹시 딴짓하지 말고 현재 모습을 잘 유지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박제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 방향. 네. 네, 여기 하신 분 하십시오. 청와대 CCTV 설치하냐? 아, 24시간 방송 불가능할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아, 맞다. 불사보안이다, 거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싶어 하셨는데. 아이고. 경호 또 보안. 그러네. 이 문제 때문에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방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청와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제가 그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남시청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시청에 놀러오신 분 많죠? 성남시 시청에. 아하. 네. 성남시 시청에 놀러와 보신 분. 오, 꽤 있네요. 네. 부럽다. 청와대도 꼭 필요한 부분 말고, 보안이 정말로 필요한 영역 말고 나머지는 다 개방해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쪽 방향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저 꽃 드신 분. 자, 꽃 드신 분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말해, 크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통일은 우리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 아, 그리고 다만 우리가 분단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또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났고, 예, 한반도가 통일보다는 지금 현재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한, 예,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을 해 가면서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통일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무너질 때 기다리거나, 아이고, 아니면 무슨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긴 하던데 흡수 통일하자 그냥 확 어떻게, 아이고, 이런 분들이 요즘도 아주 귀하게는 있긴 한데, 흔치 않게 있긴 한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예, 제가 계획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기대하는 바는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로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텐데,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이 듭니다. 통일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의 제일 큰 부분은 이 격차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맞죠. 그래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예,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많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쪽도 개방개혁의 길로 가서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평화, 그럼 결국 돈이 평화를 보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사실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를 통한 안보, 안보를 통한 경제라는 얘기가, 네, 그래서 나온 것이고. 아니, 청와대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안보를 통한 경제, 또 경제를 통한 안보, 이 길을 가는 게 희생 없이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결국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비용도 줄이지만 신뢰관계도 높이고 협력적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길로 찬찬히 가자.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향 한번 볼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특이한 행동을 해야 구분하기 쉬워요. 저 뒤에 주걱 드신 분. 주걱? 아, 주걱 아니에요. 파란 저기 하트 드신 분. 네. 배고프죠, 배고프죠. 부산에서 초등교사 하시는 분이랍니다. 네, 이분 말씀은 초등학교 교사신데 부산에 계시다고 하고, 어디? 부산. 아? 부산. 부산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만들려면 일단 아이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어린이 대상 범죄 이거 정말 엄정하게 관리하고 제재하고 또 거기 더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 조치를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전 아동을 다 조사한 일이 있거든요. 다 조사해가지고 소재가 확인이 안 된다 이러면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해서 사실 학대받는 어린이들 상당수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 이런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환경도 만들고 특히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그 원인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양육 부담입니다. 양육 부담.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요인들도 완화하려면 양육 지원도 보육 지원도 최대한 많이 할 필요가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미래가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멀리 계시면 안 들려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엄지 드신 모자 쓰신 분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자, 거기 여성분 같은데? 네, 네네. 그 앞에, 그 앞에, 네네, 말씀하십시오.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그거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말씀하세요. 잠깐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인천에서 오신 여성분. 잠깐만 계셔 보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자, 인천에 오시면 가만 좀 계세요. 자, 뒤에 뭐라고요? 저는 유학생이고 보건권이 없습니다. 네, 유학생이라서 투표권은 없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학생이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없어도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유학생이 투표권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최대한 전화해가지고 투표시키면 됩니다. 그죠? 자, 내일 7시 반까지는 아니면 내일 후에도 해도 되죠. 뭐 끝난 다음에 선거도 해야 되는데 SNS로 선거운동하는 건 내일 해도 되니까 내일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투표 동료는 아무나 막 해도 되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본인 한 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래. 맞고요. 네, 여기. 네.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방법인데 저도 지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반짝반짝 하는 거 드신 분. 그거 뭐예요, 근데? 아, 이거 핸드폰 케이스. 네. 이것도 방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무 억울해요. 특검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특검. 아, 특검이요. 해주시고요. 주가 조작 뿌리 뽑아주세요. 네. 이분 말씀을 그냥 전달해 드릴게요. 억울해요. 주가 조작을 뿌리를 뽑아주고. 억울해요.
아니, 이거 전달해 드린 겁니다. 특검을 꼭 해서 밝혀서 책임을 묻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 우리 겔주 드신 분, 어? 잠깐만 우리가 어디 보니까 제가 토론하다 보니까 토론 규칙 안 지킨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칙은 지킵시다. 네, 규칙은 지키고 잠깐만 계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핸드폰에 겔주 제가 겔주랍니다. 겔주 자 말씀하십시오. 원주에서 오셨고. 네, 원주에서 왔고요. 아 전주. 네. 안 받는다 그래요. 네, 두 가지. 국민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잘 편히 여기로 가주세요. 자, 네. 자,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켜달라고. 네, 첫째 이분 말씀은 전주에서 왔는데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맞아. 맞는 말이죠? 네! 제가 십수년 전부터 주구장창 외치던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죠. 우리 서울 이거 미어 터져서 살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젠더 갈등 없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박지연 활동가 잘 지켜달라. 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박지연 씨 왔네. 박지연 씨 왔네. 옆에 있네. 네. 우리 박지현 씨입니다. 아, 뒤로도 한번 돌아주세요. 이쪽도 한번 봐드리고, 봐주시고.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아, 저 위에도 있네, 저 위에도. 자, 우선은. 이지연이라고 들리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잠깐만. 일단 제가 답을 드리고, 우리 지연 씨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 생각하면, 거칠고 힘센 쪽 편드는 게 표가 됩니다,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청년들 사이에 이 남녀를 편갈라서 다투게 된 원인은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이 격차 이게 너무 고착돼 있고 지금도 그게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와는 달리 기회가 너무 적은 저성장 사회를 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격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편을 갈라가지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편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녀가 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접근 자체를 그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하면 이 마치 뿌리 줄기는 놔두고 곁까지 문제 해결처럼 혹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기회 부족 문제, 그다음에 인식의 문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으로는 우리가 성장이 회복된 사회가 돼야 되겠다. 좀 성장하는 사회가 되면 기회가 좀 늘어나고 갈등 요인이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노력들을 계속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예. 자 우리 지현 씨 왔으니까 보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현 씨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딱 한마디만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재명은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네. 우리 지현 씨한테 기대하는 바도 많고 여러분 안타깝죠? 예, 마스크 벗었더니 이거 무슨 뭐 딥페이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대잖아요. 그래서 예, 마스크 저 때문에 벗었다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그래도 조금만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예, 아마 제 얘기보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현 씨 얘기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한번 얘기하시고 오늘이 또 마침 여성의 날 아닙니까? 맞아. 네. 네. 경제 바랍니다. 여러분, 젠더를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내일 웃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쪽도 봐주세요.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 안 받는 게 당연한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밤새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재명 제발 좀 뽑아달라. 이재명 안 뽑으면 나 죽어. 이렇게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전화 돌려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SNS에 이재명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날조 너무 많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박지원이 왜 이재명을 지지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날조가 너무 많아서 쏘리 재명 그동안 미안했다. 알고 나니 간절하다 이재명 간절하다. 절박하다 절박재명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분명히 우리 시민분들이 네 알고 계시니까 가보자고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이재명! 네. 이재명! 네. 제가 이 지현 씨를 만난 거는 이게 인터넷에 보면 그 가혹한 성착취물 영상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큰데 아무도 경찰에 연락해도 수사도 안 해주고 수사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지현 씨가 그걸 독하게 찾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도 못하는 일을 몇 사람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그걸 보고 경기도에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자. 예, 다 지원해 주는 거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거 만들 때 처음 만난 거예요. 아. 예. 아. 근데 이게 세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요렇게 보면 별인데 요렇게 보면 일자거든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사물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 같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인 경우가 많고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은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녀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녀 간에 생각도 약간 다르고 습관도 약간 다르고 뭐 어떤 생물학적 구조도 약간 다르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착취물 영상 이런 경우는 이거 인식을 못하면 아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하는 쪽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의 특성이 결코 지워지지도 변형되지도 않는 그 원본과 똑같은 것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건 안 당해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현 씨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지현 씨 때문에 생각도 좀 바꾼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근본적인 차별 이건 차별의 일종이죠. 이런 차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현 씨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남녀 간 차이에 따른 그 여성들의 피해 중에서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남녀의 화장실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맞아. 맞습니다. 어디 휴게소 가보면 남자들은 텅텅 비었는데 여성들은 줄 쫙 서가지고 제가 가끔씩 제 아내한테 내가 입구 막고 있을 테니까 남자 화장실 좀 쓰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일도 있다. 그 다음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앞으로는 공공 화장실 만들 때 앞으로 만들 때 이미 있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여성들의 화장실 숫자를 남성들의 1.5배 정도로 만들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괜찮지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성 입장에서는 배려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틀리다 하지 말고 그냥 다를 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면 괜찮아. 제가 후보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그냥 차에서 뭐 김밥 같은 거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달려오신 후보님께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이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누가 얘기한 거 수용한 거 이재명. 자 여러분 이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대요. 5분. 내가 반드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손 든 분 중에 내가. 아이고, 아리야. 네, 우리 이분 안 시켜드리면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 저 이제 한 분 정했습니다. 자. 우리 조용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하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아니 이분. 아니 이분. 하세요 빨리. 올라오실래? 그러세요. 네, 올라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아니, 허리가 좀 아프신. 아. 부모님,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모르실 거고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9개월 전, 제가 누구인들, 제가 어떤 사람인들,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찬 이유는 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박수!
박수! 9개월 전 제가 이재명 후보, 우리 이재명 지사님 하나만 보고 제가 BH에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아. 7월 14일 지금의 여러분들이 재택 격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대통령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그 모습을 뵙고 모니터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통령님 앞에서 재택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연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저 이재명 지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지사님이시라는 호칭이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십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님께서 꼭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승찬 이유는 근데요 지사님, 저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BH에 있을 때는 저한테 문자 답을 주셨거든요. 한 번도 답을 안 주세요 저한테. 너무 바빠서 그래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이제 마이크 사용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이제 밑으로 아유. 잠깐 내려가실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설명.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병원에서 격리하는 게 곧 한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미 재택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전국에 신속하게 적용을 해야 우리가 지금 늘어날 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이제 그 말씀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전국에 재택 치료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경기도가 미리 만들어서 작년 초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별겁니까? 저는 그냥 국민에게 고용된 4년, 5년 계약직이다. 그것도 연장 안 되는 계약직. 그래서 여러분, 재계약 안 되는 거. 저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이게 권한을 가지면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서 얘기해서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힘으로 내 의사를 강제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변한답니다. 아이고. 손석희 전 MBC 사장께서 저한테 어느 날 머리에다 이자를 한번 써봐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머리에다 대문자 이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네. 네. 써보시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정상적인 이자인지 내 입장에서 이자인지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써봤더니 반대더라고요. 아,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권한이란 자기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거나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지위가 높다고 뭐 그리 특별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인데 저는 동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이크 사용 시간 끝났어요.
11시야. 마이크 사용 시간 끝났대요. 제가 마이크를 못 쓰는 선거 운동을 한 두어 달 했는데 제가 어차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허용되는 밤 12시까지 근처에서 선거 운동하고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찍고 얘기도 하고 그럽시다! 이겨!